네, 안녕하세요. 악필도 괜찮아 캘리그라피의 찰리앙 정재민입니다. 여러분들 캘리그라피 먼저 배우실 때 어떤 펜 먼저 사용하세요? 가장 많이 쓰는 펜이 아마 이 쿠레타케 붓펜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중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붓이랑 질감이 가장 비슷한 그런 쿠레타케 붓펜을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쿠레타케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회사에서 여러 군데 회사에서 붓펜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써보시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맞는 붓펜 고르시면 되고요.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붓의 탄력, 탄력이 조금 뭐 펜틀사랑 비교를 하자면 펜틀사는 조금 더 부드럽고요. 그리고 쿠레타케는 조금 펜트살보다는 조금 더 탄성이 있고요. 그리고 먹의 물기 정도 다르니까요. 여러분들이 써보시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맞는 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 뚜껑 쿠레타케 22호예요. 그래서 22호는 보통 구매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인터넷에서 구매하셔도 되고 이제 가까운 그 필방 같은 데 가셔서 필방이나 뭐그 문구사 같은 데 가시면 화방 같은 데 가시면 구매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펜을 새 거를 사시면 이렇게 뜯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뜯으면 네. 이런 펜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중간에 이렇게 노란색 고리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뒤에 리필 심이 있고요. 그리고 열어 보시면 이렇게 붓이 있어요. 처음에 붓 사시면 약간 딱딱한데 이렇게 붓을 조금 풀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노란 링이 보시면 이 뒤에는 먹물이 있어요. 이제 눌려져서 앞으로 먹물이 터지지 않도록 하게 되는 이제 보호링 같은 거고요. 이제 이거를 평소에 끼웠다 뺐다 하셔도 되고 그냥 버리셔도 되는데, 사실은 어디에 이동하시거나 하실 때는 눌리지 않게 끼워두시는 것도, 아니면은 이렇게 무거운데 눌리면은 이게 먹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걸 방지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고리를 중간에 끼워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저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쓸 수도 있으니까 버리지 않고 이렇게 뒤쪽에 끼워두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고리를 빼고, 이렇게 다시 해줬어요. 그러면 지금은 여기가 지금 하얀 모예요. 하얀 모인데 얘가 이렇게 꾹 누르시면은 이쪽으로 타고 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꾹 조금 세게, 생각보다 세게 눌러주시고, 너무 세게 누르시면 또 이제 이게 먹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 그래도 힘을 어느 정도 주셔야 돼요. 힘을 쭉 주면은 여기 이렇게 먹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흥건히 묻히셔야 되니까 조금 많이 빼서 이렇게 묻히셔도 돼요. 네. 이렇게 묻히고 나면은 여기 이렇게 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붓펜 뭐 쥐는 법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크게 우리 붓은 이렇게 쥐어서 이렇게 네, 이렇게 쥐어서 이런 법칙들이 있죠. 근데 붓은 사실 이렇게 우리 서예하듯이 잡아서 하시는 게 편하시고요. 쿠레타케 붓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볍게 잡으셔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가볍게 잡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잡는데 대신에 이렇게 연필 잡듯이 이렇게 잡으시면은 조금 전그 표현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가볍게 잡고 조금 자유롭게, 왜냐면은 쿠레타케 같은 경우에는 좀 비스듬히 이렇게 해야지 굵은 선이 나와요. 이제 붓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조금 눌러주면은 굵은 선이 나오지만, 이 쿠레타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굵은 선을 표현을 하실 때
이런 선들이 생기지 않게 이렇게 조금 비스듬히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좀 깔끔한 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려면은 조금 자유롭게 움직이셔야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좀 세우면은 얇은 선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세우면 얇은 선이 나오고, 이렇게 눕히면은 좀 굵은 선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셔서 캘리그라피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같은 굵기의 선으로만 쓸 거면 그냥 펜을 써도 되지만, 우리가 붓펜을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 굵기의 선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니까 이용하기가 편하게 이런 식으로 글씨를 표현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붓펜 써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붓이 이렇게 쓰다가 계속 자동적으로 리필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쓰시다가 목이 좀 없네 싶으시면 처음이랑 똑같이 이렇게 누르셔서 충분히 모를 적셔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붓펜 처음에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모의 크기도 여러분들이 뭐 나는 22호가 제일 편해, 나는 25호가 더 좋아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것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가장 쓰기 편하신 걸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붓펜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악필도 괜찮아 캘리그라피의 천리안 정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